우리가 팔복을 이번 주간 영적각성 기도주간으로 지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했죠. 몇 가지 복이요? 팔복, 여덟 가지 복이요? 근데 이 여덟 가지 복은 가짜 복이 아닌 진짜 복이다 했죠. 가짜 복은 주로 어떤 겁니까? 가짜 복은 어떤 외부에서 뭔가가 공급돼야지 그게 복이고 만약에 외부에서 뭐가 공급이 안 되면 그거는 또 복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 거는 좀 아니다. 그리고 어떤 그 기회라고 하는 게 있죠. 기회. 그 기회에 딱 마주쳤을 때 나한테 좋은 기회가 제공이 되면 그건 복인데 뭐 똑같은 걸 하더라도 만약에 그 기회가 살짝 지나가 버렸으면 그건 또 복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인 그런 기회 내지는 우연,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뭔가를 공급하는 어떤 요소들, 이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흔히 행복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만약에 뭔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거나, 그 다음에 뭐 시간 타임이 안 맞았거나, 혹은 또 뭐가 이렇게 좀 변경이 돼버리면, 그게 이제 복이 아닌 거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걸 너무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우리는 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복을 주겠다. 근데 그 중에 여덟 가지로 복을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첫째 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덟째 복까지 쭉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드디어 이제 여덟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말할 때 여덟 번째 복이라고 하면 대략 어떻게 이해되어지냐면 이 남은 거, 찌꺼기. 우리가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면은 저기 밥상에 앉아가지고 숟가락 탁 들고 있다가 제일 좋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손님 대접할 때도 처음에 이렇게 싹 차렸을 때가 뭐 먹음직한 거지. 거기서 뭐 한 시간 지난 다음에 뭘 먹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남들이 다 손댔거나 없는 거, 맛도 없는 거, 남아있는 거, 이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복은 그게 아니죠. 그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갈수록 복이 있다. 그죠? 첫 번째 복보다는 두 번째가 낫고,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가 낫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복이 나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덟 번째 복에 가면 더 이상의 이제 올라갈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정말 복에 있어서 최상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복. 자, 이 복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기대 만발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망설여지죠. 아니, 무슨 놈의 박해와 핍박이 복이냐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문화하고,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의 습관과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자가 복이 있다. 세상에서는 딱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복의 첫 단계를 딱 올라갈 때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예? 그러고 우리 예상이랑 다른 거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와닿죠.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뭐 하늘에 해가 떴습니다, 밤에 별이 반짝반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 느슨하게 읽으면 안 돼요. 이 팔복의 말씀은 그야말로 천둥벼락이 막 내려치는 거예요. 우리를 막 이렇게 놀라키게 하고, 그 다음에 막 우리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방식으로 다가오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복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가 복이 있는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지?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나 하고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굉장히 위로가 되고 참 마음에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 그 애통은 뭐라고요?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 중에서 식구가 죽었어. 그 슬픔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막 떠들고 웃고 즐거워, 좋아, 박수쳐, 오늘 누구 생일이야, 짝짝짝 이런 식으로 하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데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뒤집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때 그럴까요? 우리 아들은 지금 대학을 가야 돼. 지금 우리 사업이 막 소생해야 돼. 우리 사업이 회복해야 돼. 뭐 우리가 뭐 또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돼. 뭐 취직도 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망이 있는 거야. 나에게 정말 이게 필요한 게 있는 거야. 그걸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덟 번째 복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놀라키게 했으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 그래요. 복을 받았어요. 애통하는 자가 웃었으면 복이 있다 하겠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는데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또 그것도 받아들일게요. 가가지고 막 싸납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으로 막 휘둘러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온유한 자 길들여진 짐승처럼 앉아라 그러면 앉아 서 그러면 서고 다 이게 복이라 하니까 참았어. 이게 복을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얻고 싶은 거는 아직 남아있잖아요. 솔직히 병도 고쳐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얼굴도 이뻐져야 되고 살도 빠져야 되고 남편도 출세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막 대학 가야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여덟 번째 복을 마지막으로 이제 기다리고 오늘 저녁에 왔더니 하시는 말씀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 생각하고 뒤집어지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복을 끝까지 우길 게 아니라 이제 항복해야 되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마지막 복까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복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일곱 가지 받았던 복도 사실을 가짜로 받은 거예요. 아 성경에 좋은 말이니까 그렇다고 해주자 그랬어. 근데 끝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원을 대박이 안 나고 금수저가 안 되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모든 것을 뒤집어버린다면 사실은 우리가 받았던 일곱 개 복도 다 뒤집는 거예요. 가짜야. 내가 아멘했지만. 그러니까 이 여덟 번째 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면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일곱 가지 받았던 복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해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이게 복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요. 1세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첫 세기에 거름마하던 그런 교회에서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냐면 단어 하나를 말한다면 자 성경책에서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약입니다. 약. 예, 우리가 성경을 다른 말로 구약 신약 그러죠. 성경이라는 말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말인데 생명은 뭐 바이오 그러면 다 생명이 다 들어가잖아요. 생명이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원래 말은 그거죠. 구약, 신약 그런 거죠. 그래서 옛, 올드, 뉴, 약, 계약, 테스트먼트, 커비넌트 그런 거죠. 거기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가 계약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그런데 1세기의 교회에서요, 1세기의 초창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 하면 뭐라고 꼽았냐면 마루투스. 헬라어로 마루투스 그러는데 이게 뭔가 하면 순교자다, 증인이다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의 제일 원시적인 교회, 오리지널 교회로 갔을 때 그 교회 안에서 제일로 중요했고 또 가장 진지했던 말 한마디는 증인,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 증인이고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제자되라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감언이설로 우리를 속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면 뭐 이렇게 돈을 맡기면 돈이 200%가 된다고 두 배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따라오면은 너희에게 막 네가 흙수저인데 금수저가 되고 막 대박이 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여기 팔복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하니 박해와 핍박을 받으라고요. 이게 굉장히 솔직해요. 굉장히 솔직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맨얼굴이야. 이게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맨얼굴과 예수님의 본심 앞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럼 막 둘러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나중에 화장 안 하고 가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저는 화장을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예? 화장을 했는데 화장 벗겨놓으니까 누군지를 모르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탕발림으로 달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자들을 막 끌어모은 게 아니에요. 복이 있다. 복 중에서도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박해를 받는 거고 핍박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싫으면 가라야. 복받기 싫으면 가란 말입니다. 교회 와서 제일 들어야 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초대교회가 그랬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증인,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초대교회에서 제일 대접받고 가장 존중여김 받았던 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자, 핍박과 박해가 아닌 것이 뭔가라고 할 때 사람이 지혜가 없고 미련해가지고요 어디 가도 막 부딪히고 해가지고 천덕꾸러기로 구박받는 거는 박해와 핍박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세상 사람 말로 그게 찍혔어. 도대체 예의도 없고 이 사람이 무식하고 말이야. 아, 막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야, 너는 우리가 환영 못해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박해가 아니요. 그건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미련하고 예의가 없고 무례하고 말이야.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가가지고 그냥 뭐 앞도 뒤도 없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요. 상대방을 분노케 하고 말이요.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광신자들 있어요. 광신자들.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막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는데 그건 박해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박해입니까? 그런 박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실까?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득불 필요하기 때문에 내보내는 게 허용입니다. 이거는 가짜하고 진짜를 가리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고 싶은 사람 여기, 복 주기 싫은 사람 여기 갈라놔야 되겠는데 이걸 뭘로 가를 거예요? 가를 때 나를 위해서 박해 받아라 해서 박해 받은 사람은 진짜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러 왔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잽싸게 도망가는 사람은 가짜야. 그러니까 이 박해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데 진짜 특효약이에요. 기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기도하러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야 되니까 골고다로 가자 그러니까 도망갔잖아. 예?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라고 하니까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래 다 도망갔잖아. 얼마나 가리기가 좋습니까? 그걸 박해야말로 허용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박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예? 소망을 낳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불순물이 꽉 끼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박해를 견뎌나면서 이게 탄탄해지고 알곡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몸무게가 나가더라도 막 지방으로 기름으로 막 찐 사람하고 이게 근육으로 바뀌어가지고 똑같은 50kg라도 근육질이 있잖아요. 바뀌어졌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환난과 박해야말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성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금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것은 이런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금같은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자, 그러면은 박해를 받았는데 왜 박해를 받았을까? 이유가 뭘까, 구체적으로.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 딱 볼 때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추석이 다음 주잖아요. 추석을 자기들이 지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백과사전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산소에 찾아가서 뭐 절을 하고 그 뭐 성묘를 하고 하는가 이런 거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뭐는 그게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추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똑같이 안 해주면 싫은 거야. 자기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안 해주면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 우리가 친교하자, 사교하자 그러잖아요. 그럴 때 결국에서 음식을 먹고 한단 말이에요, 막. 예. 그럴 때 음식 먹는데 이 출처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 굉장히 중요한 잔치나 이런 행사에서 동원되는 모든 것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야. 출처가 술 한 잔을 하더라도 뭐 그냥 소주가 아니야. 이게 신에게 바쳤다 나오는 그런 소주고 그런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딱 볼 때 이거는 내가 술로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에게 바쳐진 거를 받는 음식으로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파티 오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분위기 깨는 거 아니에요. 아예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냥 막 눈치를 주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해를 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그래서 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시대 같은 때는 이 로마 사회를 이제 지탱하기 위해서는 근 한 50% 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시민, 자유인이 아닌 노예들이 한 50%가 됐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노예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 근데 그 노예로 이렇게 지탱하는 로마의 그 사회를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 노예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서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그건 사형이야. 그리고 노예는 그냥 주인이 돈으로 팔고 사고 해도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야. 우리의 형제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말 꼴보기 싫죠. 예? 왜 그게 네 형제냐? 노예라고 하는 내 물건이잖아요. 내 물건이고 목숨도 박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형제요 그러고 한 군데 앉아가지고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막 끌어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꼴보기 싫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이거 밉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유대교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유대교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신이다, 유일신. 하나님밖에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을 막 가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아. 하나님 믿고 성경 믿고 아브라함 말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는 유대교가 미우면 기독교인도 그냥 미운 거죠.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그냥 유대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기독교인들도 그냥 박해를 당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유대인,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도 뭐 도매금으로 그냥 유대교 찍어갖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 거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야, 니들은 예수 믿으니까 이거는 이단이다, 거야.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건 이단으로 처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그걸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의 종자들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믿단 말이야, 또. 그러거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유대교 취급받아서 박해를 받고 또 그 박해받는 유대인 중에는 또 유대인에게서는 기독교인들은 니들은 또 유대교도 아닌 이단이다 해가지고 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장관 부인, 재벌 부인 이런 사람 중에도 유대교로 이제 개종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또 남편한테 그러죠. 남편이 유대교로 개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가 되게 미워하잖아요, 기독교를. 이단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인들은 안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막 로비를 하는 거죠, 뒤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을 하거나 입법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권력 잡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세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기독교를 박해하도록 그렇게 다 행정관리나 법을 막 이렇게 이끌어가지고는 또 막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 기댈 언덕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그리고 어떤 국가에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로 희생의 제물로 삼기가 좋아. 로마에 대해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네로가 뭐라 했습니까? 아, 이거 기독교인이 불질렀다고. 그러니까 막 잡아도 기독교인 막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만 하면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냥 근거도 없는 그런 어떤 터무니없는 것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예. 뭐만 생기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리고 희생양을 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근거 없는 중상모욕들이 많았는데요.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데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살하고 피를 뜯어서 먹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니까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포도주와 떡을 먹었죠. 성찬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야, 기독교인들은 피를 먹고 말이야. 살을 먹는데 이래가지고 식인종? 뭐 이러는 거야. 또 뭐랍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샬롬 할 때 평화의 그 입맞춤을 하잖아요. 문화상으로. 그러니까 평화의 입맞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불륜 집단이다. 부도덕해가지고 끌어안고 남녀 여자들끼리 음란하다. 또 이렇게 소문낸 거야.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지하 무덤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음란 파티하고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파티했으면은 그런 소리 안 들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은밀한 곳에서 기독교인들이 몰래 모이다 보니까 사람도 잡아먹는다 그러지 않는가. 막 음란 파티를 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뭐 그런 종교라 하지 않는가. 그 다음 뭐냐면 유아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애들한테. 유아세례를 주다 보니까 애들을 유괴해서 잡아먹는다고. 이게 이제 유언비어죠, 그죠? 애들 데리고 가서 유아세례를 주니까 저거 애들 잡아먹는다고. 근거 없는. 그런 막 유언비어들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려가지고는 그게 이제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그런 박해, 핍박의 그 배경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적으로 바울이 죽고 막 그 어떤 큰 핍박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 로마 황제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로마 황제하고. 자, 우리가 아는 그 순교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폴리갑이 그러죠. 황제 숭배하는 거 절 한 번만 해라.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안 한다. 왜 안 하냐 했더니 평생에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부인 못 한다 했죠. 그래서 이제 화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 숭배하고 극단적으로 이제 기독교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런 큰 박해를 받게 돼요.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자, 로마가 법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는 군대를 가지고 정복을 했어요. 이탈리아 반도에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근데 그걸 통일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를 접수하잖아요. 예, 네, 한니발의 군대를 이기고, 그러고는 뭐 아프리카까지 싹 해가지고는 지중해가 그 당시에는 지중해가 이제 배로 돌아다니니까 전 세계 아니에요. 그죠? 그거 지중해를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독일과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데로 막 올라가가지고 그 큰 로마의 이제 그 팍스 로마.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로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생각했다니까요. 왜냐하면 강자에게는 굴복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더군다나 로마 사람들은요. 이렇게 굉장히 그 포용정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대접도 해주고 적당하게 가져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도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고 아주 그냥 폭력적인 그런 군주 왕에게 이렇게 뜯기고 학대해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정복해서 아예 로마로 편입되는 것이 만세 부를 일이야. 그런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나중에는 우호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영토가 막 넓어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로마 너무 커진 거예요. 로마 너무 커진 거야.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로마를 섬기는 건 낫지 그 아주 못된 왕한테 가서 시달림 받기 싫다 얘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로마가 커지게 되니까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이익관계도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인 이 거대한 이제 제국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하려면 뭐예요? 팍스 로마, 팍스 평화로운 로마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종교적인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것이 결국엔 로마의 영토와 로마의 다양한 이익관계 이런 것들을 다 통합시켜가지고 정말 로마가 최고야. 로마의 그늘 밑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야.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종교적인 것을 이제 빌려오게 되니까 그럼 뭘 빌려오느냐라고 할 때 로마 황제를 빌려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신전,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시저의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전에 가서 황제를 섬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의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가. 그러니까 못한다 아니에요. 근데 로마로 봐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종교적인 어떤 걸 가져와야 되는데 종교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황제를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못하겠다니까 로마로 봐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걸 물러서게 되면 알아서 하라 그러면 그 황제에게 숭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시저가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증명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거 했다고. 이거가 안 되는 사람은 이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걸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리스 로마 신화 볼 때 보면 신들이 여럿이 나오잖아요. 여러 종류의 신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신은 뭡니까? 유일신입니다.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유일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황제 숭배하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네가 뭐 마호메트를 섬기고 싶으면 뭐 마호메트를 섬기고 알아서 하라 그거야. 자기들은 다신교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을 섬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볼 때. 그러니까 여러 개를 섬겨도 괜찮다 하니까 자기들을 볼 때는 더 이상 양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볼 때는 뭐예요? 아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주님이 한 분이죠. 어떻게 주님 둘이 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폴리갑 같은 그런 순교자가 나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로마 황제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로마 황제의 권력을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 박해하는 데 있어서 대대적인 박해죠. 그러니까는 이 박해는 굉장히 이제 조직적이고 아주 거대하고 그야말로 기독교를 그냥 다 쓸어버리는 그런 거대한 박해가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박해를 받았는데 어떤 정도의 박해를 받았는가. 거기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요. 큰 돌에 묶어서 강물 속에 던진다. 그러니까 사람을 산채로 돌에다 묶어가지고 물 속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죽는 거죠. 자, 그런 일.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몽둥이로 매로 때렸는데 어느 정도 때리냐면 안에 있는 내장이 이게 찢어져가지고 터져서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매질을 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밥이 되도록, 짐승의 밥이 되도록 그 갖다 던지는 거. 그러면 찢겨서 죽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은 옷을 벗기고 그물 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맹수가 달라들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죽는 거. 뾰족한 조개 껍질에다가 눕히고 막대기로 때리는 거. 그런 거. 그 다음에 짐승의 발톱으로 핥혀가지고 또 마차나 말에 이렇게 밟혀가지고 몸이 상해서 죽어가는 거. 발에다가 이제 불을 놔가지고 발을, 사람 발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 붙이니까 사람의 발이 타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물을 뿌려가지고 끄는 거예요. 다시. 빨리 타지 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거. 끓인 납을 등에다가 들이붓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몸에서 살점을 도려내가지고 옆에 있는 불에다가 던져서 그거를 태우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실제 기독교인들이 받았던, 우리 선조들이 받았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았던 그런 박해의 핍박입니다. 기독교는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신앙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신앙을 얻었다. 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혹은 그 권력 잡은 로마의 황제가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아주 집단적으로 행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몸으로 감당하면서 목숨으로 감당했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고 감당했던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 중에 복이 있는 사람 있는가요? 복이 있는 사람 있는가? 손영호 목사님이 종신형을 받고서 청주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감옥에다가 이제 쓴 시가 있죠. 그 시 중에 보면 이런 게 나온다 이잖아요. 고난이 오라. 고난이 오라. 고난이 오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즐겁으라고 도망가잖아요. 고난이 오라. 내가 그 속에 든 복을, 내가 그 속에 든 복을 다 누리리라. 그러니까는 종신형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니까 그냥 붙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영양실조가 걸리고 실명이 되고 손톱이 다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게 마음이 정신이 똑똑했던 거예요. 조금도 거기에도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이 오라 이제요. 고난이 오라. 내가 다 감당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는데 그 복을 내가 다 받고 싶다. 다 받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수감 생활을 감옥에서 그 고통받는 생활을 이겨나갔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라. 내 몸에 예수님의 매맞은 흔적,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겪었던 그런 핍박의 흔적들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성도다. 그것이 복 있는 성도다. 그러면 이게 진짜 복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핍박과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그 인정과 하나의 그 찬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겁쟁이가 되거나 혹은 이중적이게 되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이 되면요, 밖에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발로 알아서 그냥 다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데, 나 예수 절대 안 믿을 테니까 어떻게 좀 잘해달라고 비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박해를 갑니까? 그 박해가 없다는 얘기는 오히려 우리가 진짜 뭔가를 인정 못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피를 지불하고서 신앙을 얻었던 우리 선조들을 보면서 나에게 정말 정당한 면에서 박해, 나는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올바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득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데 있어서 따르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상장이고 이건 하나의 찬사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이건 나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나약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박해를 받을 때 견뎌내는 사람이 진실함과 순수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는 불 속에 넣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만 봐서는 몰라요. 다 녹여서 보면 그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딱 통과해 나갈 때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이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수 있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했는데, 그걸 욥을 갖다가 푹 집어넣어가지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자기 재산이 막 날아가고 자기 건강이 막 없어지고 하니까 진짜 욥의 믿음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욥이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욥이 부자니까 뭐 넉넉하니까 저렇게 잘 믿겠지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탁 없어졌잖아요. 건강과 재산과 자식과 이런 게 다 없어졌는데도 욥은 정말로 이제는 불순물이 없어지고 나서도 믿음만이 드러나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만이. 그러니까 이 핍박과 박해를 견뎌보지 않으면 내가 이게 진짜 정금이다, 내가 순수한 믿음이다, 내가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뭘로 증명합니까? 분위기 좋을 때 와서 숟가락 얹는 건 누가 못합니까? 예? 분위기 좋을 때 와가지고 숟가락 얹고 우리 파티하자 즐거워라고 하는 건 누가 못하냐 말이요. 근데 막 찬바람이 불 때, 정말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변함없이 와서 정말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진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요,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걸어가는
참으로 이건 예견된 길입니다. 나 혼자만이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걸어갔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야,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조를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대학 들어가면 명예롭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고 훌륭한 그 졸업생 중에 사람들이 많이 배출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불행한 일이 아니라. 자, 그러면 약속이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인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했죠. 자, 우리가 팔복의 말씀 중에서 상급 얘기는 여기서 처음 나오네, 그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상 주시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답, 상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보면 바울이 세상에서 받았던 복이 뭐예요? 부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인 없었죠. 혼자 살았죠. 그럼 자식이 있어서 없었어요? 자식도 없었죠.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력했잖아요. 로마 시민권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 썼어요, 안 썼어요? 사실은 로마 시민권은 세상적으로 안 썼어요. 나중에 자기가 재판받을 때, 순교할 때 한번 썼죠. 로마 시민권자라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자랑하거나 거기 안주하지 않았죠.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헬라 철학을 공부했잖아요. 굉장히 지식인이에요. 고급 지식인이에요. 그랬는데 대학교 교수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었습니까? 안 있었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세상적으로 볼 때 누린 복이 뭐예요? 바울은 몸에도 병인도 많았어요. 그리고 뭐 말하는 데 보면 뭐 대머리였다거든요. 대머리에다가 뭐 메브리코에다가 뭐 우리가 말하는 아주 잘생긴 그런 아주 그냥 매력 있는 남자가 결코 아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받은 복이 뭐예요 도대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이 무슨 복을 받았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나의 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냥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이 주지 않았던 그 모든 최고의 상을 바울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상 받는 거하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은 거하고는 비례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이 바울에게 준 큰 상이에요, 하늘에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상은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받는 사람이 하늘에서 상을 받습니다. 아멘. 교회 와서 분위기 타령하고 뒷짐지고 앉아가지고 싹세치게 해가지고 자기 좋은 것만 다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이 없어요. 상 없어. 그 우리 그 한센병 최초로 이제 그 한센병자를 치료하려고 했던 그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가 포사이트죠. 예? 포사이트인데 이 포사이트가 나중에는 그 풍토병이 걸리고 또 어느 괴한에 의해 가지고 귀가 잘라졌어요. 그래서 그 한센병 그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센병이 미우면은 한센병을 돌보는 선교사가 곱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광주에서 나가라 하니까 이제 여수까지 간 거 아닙니까?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여수까지. 그래서 이 포사이트가 귀도 잘라지고 풍토병도 걸리고 이래가지고는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도 한국 선교해야 된다고 외치다가 결국엔 병을 회복 못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포사이트 선교사는 세상에서 무슨 복을 받았나요? 거기 미국에 잘 살면 될 건데 왜 여기 한국을 왜 왔어? 와가지고 한국에 지체 높은 분들 가서 이렇게 잘 거들면은 굉장히 대접받을 텐데 왜 버림받은 한센병 걸린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치유하는 바람에 그렇게 봉변을 당하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건강하긴 했으면 좋은데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러고 죽나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불행한 요소를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한센병 환우들은 그랬다잖아요. 포사이드 선교사 죽었다니까.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분은. 네? 그분은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런 분이 달리 없다고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온갖 병 다 걸리고 온갖 박해를 다 받고 자기 몸도 내놨어요,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믿는다 믿는다 하는데도 중요한 순간이 되면 뒷걸음질을 하고 중요한 순간이 되면 나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팔복 중에 팔복은 마지막에 복은 기복정교가 아니더라. 이거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했는데 일용할 양식에는 일터와 자녀와 건강의 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할 건 안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고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세상적인 복이나 끌어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은 아니겠죠. 아멘. 정말 내가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좋을 때는 우리가 군대 안 가도 돼요. 평화로울 때는. 평화로울 때는 군대를 안 가도 되지만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만사를 집어치고 가서 나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교회가 필요한 곳에 가서 섬기는 것이 이 핍박과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겠죠.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이라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것이라서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파티하고 우리끼리 웃고 떠들고 그거 해서 어떻게 핍박받는 자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겠는가. 등불이 꺼지려 할 때 등불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갈대가 꺾어지려고 할 때 그 갈대 꺾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가장 요긴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을 필요로 한다고 할 때 예라고 하고 가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팔복의 마지막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뒤집어, 끝에 가 뒤집어가지고 나 위해서 예수 믿었지. 예수님 좋으라고 예수 믿었는가. 아,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 잘 되려고 교회를 왔지. 교회 잘 되려고 내가 교회를 왔는가. 아, 나 잘 되려고 왔지. 뭐, 목사님 잘 되려고 내가 교회를 왔는가. 끝에 가서 왜 뒤집어지냐 말이 끝에 와서. 그래서 복의 근원 중에서, 팔복 중에서 마지막에 가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명예와 예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당당히 받아내고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싸워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도 명예를 주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있지 말고 현충원에 가라는 게 아니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은 차윤인이 아니라 국가의 애국자고 국가의 공로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시해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어주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자리에서 마다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보실 때 내 대신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아멘. 내 영광 위해서 잠시 또 없어진 내 영광에서 살면은 다 시들어지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시는 그런 진정한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상은요 시상식이 다 된 거 아니란 거 아셔야 돼. 네? 아, 오늘도 우리 조성렬 목사님 부친상이라 잠깐 문상을 갔다 왔는데 차 타고 가는데 우리 권사님도 갔는데 권사님 아,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잘 되고 복을 많이 받는가 봐요. 근데 아직도 저는 복 받는 것 중에서
하나님 옆에 가서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 안 보이시나요? 예? 세상에서 받는 복도 굉장히 귀하겠죠. 그래 보시면은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사모님도 그래요. 당신은 장가 잘 가서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 그랬어요. 또 뭐 권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 아, 예, 그랬어요. 복 받았다는데 뭐 내가 뭐 아니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 받은 것이 뭔가라고 할 때요, 하나님 옆에 가서 아직도 그 시상식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열 매기지 마라 말이요. 우리끼리 내가 뭐 이런 옷 입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예? 정말로 병들고 가난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볼 때 마지막에 시상대에서 어떤 상을 받는가는 그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그냥 몸이 찢어진 사람이 최고로 상 받는 거예요. 그 이론이 있습니까?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만약에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면 도둑놈이지. 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상 받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다 도망간 놈이 무슨 상을 받아? 교회에서도 그렇게 내가 핍박받고 내 이거 기둥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는 걸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때를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고요, 물러서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라면 정말 목숨 바쳤던 증인의 자리, 순교자의 자리에 갔던 그 가장 복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까지 복 있는데 그 계단에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